there ain't no stopping us. Fly without boarding pass. Couldn't catch me, I'll be moving fast. 서소문 사진관 터키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전기차가 27일 현지 시간 그 모습을 드러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차량 공개 행사 참석한 뒤 TOGG 로고가 새겨진 SUV 형태의 전기차를 직접 운전을 했고 차량 생산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북서부 코잘리 주위 해부대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60년간 간직해온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 차를 가질 수 있는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5개 자동차 그룹이 합작해 만든 TOGG는 세단과 SUV 형태로 만들어지며 두 개의 전기 엔진으로 200에서 400마력의 출력을 낸다. 0에서 100km/h는 4.8초, 30분 이내에 최대 80%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된 상태로 최대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빈인 카리나 디자인 회사가 맡았다. 이 회사는 페라리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카르마 차량을 디자인한 회사로 알려졌다. 터키의 국산차 프로젝트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60년대 데이브림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이름의 시제품 차량을 만들었으나 자금과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됐다. 터키 정부는 오는 2022년 양산을 목표로 터키 서부 브르사 지역에 2021년까지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4,3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